다시 나쁜 녀석들입니다. 대포집에서 회포로 풀고 있는 사람들. 막 뛰어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더라고 내 앞에. 그 왜 잭과 콩나물 있잖아. 잭과 콩나무. 너 그거 확실해 콩나무? 나 분명히 콩나물로 알고 있는데. 어쩌면 이 드라마 제목은 그냥 나쁜 녀석들이 아니고 머리가 나쁜 녀석들은 아닐지. 하지만 머리가 나빠도 우리 같은 미친 개들이 왜 무서운 줄 알아? 물리면 뒤지거든. 그리고 물리면 뒤지게 만든다는 놈들이 제대로 뒤져야 할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하죠. 맞나. 범행 수법, 범행 장소, 비오는 날씨도 그렇고 동일범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 없이 집문을 열어줬다는 점에 웅철은 뭔가 촉이 오는데. 싱크대 고장나도 철물점, 문이 고장나도 철물점, 뭐든지 고장나면 다 철물점. 그럴 리가 싶지만 일리가 있다며 탐문 수사를 들어가고. 아씨, 동네 이 철물점 이거 하나예요? 예. 그럼 이 동네 사람들이 열쇠 고장나거나 그러면 다 여기로 오겠네. 예. 출장도 다니시고. 아 예. 사람도 죽이고. 에? 예. 뭐야? 하지만 걸려들었다 하기엔. 예. 없구만. 뭔가 애매한 과학 수사를 표방한 가학 수사. 아 왜 그래요? 그렇게 한방 있는 남자는 사건 해결도 한방인 건가? 야 이 씨. 엄한 사람 잡지 마. 다 큰 사람 때리지 마. 그렇게 매사에 주먹이 먼저인 웅철을 비웃듯 사람 좀 잡아본 태수는 킬러의 직업적 노하우를 발휘, 범인을 특정하기 시작하죠. 배부 자상에 의한 쇼크사. 칼이 아래쪽으로 빠졌다. 피해자 키 170. 범인이 피해자보다 키가 작다. 범인의 피지컬은 나왔는데 다음 사건을 예측하려면 범인이 살인을 하는 이유가 뭘까? 살해 동기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 이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는 사이코패스 정문. 피냄새. 피냄새를 맡고 싶어서. 범인은 다른 사건들로 이빨을 키웠어. 수없이 실수를 반복하면서 이빨을 키웠고 이빨이 다 자란 순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먹이를 물어뜯은 거야. 그리고는 그 논리에 정확히 떨어지는 과거 사건이 있었으니 찾았다. 숨어있는 살인. 피해자의 피만 노린 사건. 이건 작년 7월부터 11월 사이 서울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강도 살인 사건들이야. 비만 오면은 무슨 수를 썼는지 공손하게 문을 따고 들어갔어.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 그런데 말입니다. 주사 자국. 이 사건 피해자들한테 이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범인 X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 죽은 피해자 몸에서 피를. 피해자의 피를 수집한다. 비 오는 날 사람의 피를 노린다는 범인인데 또 한 번 비가 오죠.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게 장 보고 오시나 보다. 아 예. 아 이거 어떡하나 이거. 과일이 다 땅에 떨어져 버렸는데 다 멍들었겠다. 동네에서 사람 좋기로 소문난 아저씨. 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아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요 앞인데요. 뭐 주세요. 바래다 준다고. 어 근데 이분 지난번 웅철이 잡았던 철물점 주인 아니야? 왜 말을 안 들어. 기분 나쁘게. 약 취하셨나 보네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는데 돌아오셔선. 그러니까 왜 내 말을 안 들어. 바래다 준다니까. 살려주세요. 니들은 왜 살려달라고만 해. 난 죽일 건데. 와 그럼 웅철의 추리가 맞았단 얘기? 어떻게 어떻게. 한시가 급한 이 상황에 그 손 노쑤 하며 찾아온 한 남자. 어? 태수 아냐? 가명을 위한 한방. 범인 너는 이제 독방. 잠시 후에 확인합니다.